안녕하세요. 뭔가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울 영상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하울에서 보여드릴 아이템들은 최근에 세부에 다녀왔잖아요. 세부에서 사용했었던 몇 가지 아이템들이랑 남은 여름 동안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또 몇 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수영복이나 물놀이 물품부터 뭐 신발이나 가방, 액세서리 잡화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세부를, 이거 살짝 TMI일 수 있는데 세부 일정이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진짜 며칠 전에 갑자기 일정이 잡혀가지고 갑자기 갔다 오게 됐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또 제가 휴양지를 자주 나가던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구비되어 있는 수영복이나 물놀이 물품 것들이 없는 거예요. 뭐 쿠팡 로켓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지그재그 직진 배송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먼저 제가 세부에서 입었었던 이 수영복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모두 지그재그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 디자인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색상도 너무 저랑 찰떡 완전 여름 쿨톤 색상이고 이런 단추 포인트나 뭐 이런 니트 재질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수영복은 진짜 꼭 입고 싶은 거예요. 민트, 모노키니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같은 제품들이 쫙 나왔었어요. 당장 당일 발송이 되는 업체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수영복이 올라와 있는 쇼핑몰에는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지금 당일 발송 수량 있나요? 이렇게 다 물어봐가지고 구입을 했었던 그런 수영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구입을 했냐면 저는 메이빈스라는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었어요. 저는 당일 발송이 되는 곳을 찾아야 했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다른 쇼핑몰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니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여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딱 달라붙는 거를 조금 불편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었던 착용감이었습니다. 이 가슴 밑에 바로 이렇게 라인 포인트 가 있어가지고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거든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착용감도 좋고 색감도 예쁘고 저한테는 진짜 100% 만족스러웠었던 그런 수영복입니다. 진짜 진짜 예뻐요. 그리고 다음은 이 핑크 수영복. 이게 진짜 문의가 많았었는데 이 제품은 직진 배송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다음날에 바로 배송이 왔었어요. 이거는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 메이비치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메이비치에서 직접 제작한 모노키니라고 합니다. 보자마자 핫핑크 색감 너무 예쁘다. 내가 이 핑크 색상의 수영복은 꼭 가져가야겠다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사이즈가 제가 딱 들었을 때좀커 보이지 않나요? 이게 사이즈가 S 사이즈가 있고 미디움 사이즈가 있고 그랬는데 S 사이즈가 품절이었어요. 미디움 사이즈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하고 구입을 했었던 실제로 입었을 때좀 크긴 했어요. 딱 이렇게 숙이면 가슴도 살짝 들리고 막 이랬었는데 다 보이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었어가지고 그냥 입고 물놀이를 했었습니다. 이 수영복은 딱 받아봤을 때 와 퀄리티가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엄청 단단한 골지예요. 그래가지고 몸에 착 감기는 그런 소재예요. 사이즈가 저한테 좀 컸었기 때문에 그런 착용감을 100% 느끼지는 못했는데 아마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었으면 조금 더 착 감기는 느낌으로 잘 착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뒷모습이 또 포인트인데요. 짠! 이렇게 등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딱 보여질 수 있는 뒷모습은 또 이렇게 살짝 반전 매력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게 입었었던 수영복입니다. 다음은 이 튜브입니다. 이런 실버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튜브인데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 그래가지고 되게 유니크하고 아주 트렌디한 실버 하트 튜브입니다. 이거는 예쁘기도 한데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쿠팡에 튜브 이렇게 치면은 이런 튜브 종류들도 많이 나오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암튜브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방수팩도 저렴하게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봤었던 제품들이 다 수입
어바웃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이 세임 어바웃 브랜드가 가격도 조금 저렴한데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물놀이 용품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쿠팡에서 세임 어바웃 제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2만 원대였었는데 뭐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 바람이 잘 안 빠져가지고 중간에 좀 공기 빼는 거 포기하고 세부에 버리고 올 뻔했거든요. 그 공기가 잘 빠지지 않아서 바람 뺄 때 고생했었던 점, 그거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뭐 무엇보다 튜브는 사실 사진용인데 사진도 만족스럽게 잘 나왔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방수팩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6,000원대였어요. 거의 7,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방수팩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는 사실 얼마 안 쓰긴 했어요. 한 30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화이트여가지고 예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패션 아이템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솔트워터입니다. 제가 솔트워터 샌들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매해가지고 진짜 잘 신었었는데 샌들이 예쁘기는 한데 뒤에 이렇게 발 뒤꿈치 끼우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슬리퍼를 하나를 더 구매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구입한 제품이에요. 샌들은 화이트 색상이 있으니까 블랙이나 브라운으로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화이트가 제일 예쁜 것 같아가지고 화이트로 구매를 했고 요즘에는 샌들은 안 신고 요 슬리퍼만 신고 다니고 있어요. 바닥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착화감이 불편하다는 그런 후기들도 있는데 저는 솔트워터를 신으면서 발이 아팠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가격대도 너무 착하고 슬리퍼를 신고 물에 들어가도 되고 매년 솔트워터를 구입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또 솔트워터 디자인 뭐 다들 많이 보셔가지고 새롭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원피스나 이런 거에도 무난하게 잘 받쳐 신을 수 있는 디자인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가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라탄백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희님이라고 되게 예쁜 사장님이 판매하는 아미앙스라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거든요.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라탄백이 사실 뭐 브랜드 제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로에베나 뭐 셀린느에서도 이런 라탄백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라탄백을 여행 갈 때 말고는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명품을 구매하기에는 살짝 좀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마음에 드는 제품의 디자인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아보다가 요 미니 라탄백이 너무 심플하고 또 귀여워가지고 구입을 했고요. 가격대도 4만 원대로 아주 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런 가방을 좀 막 사용하거든요. 캐리어에도 그냥 막 꾸겨놓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잡이가 한쪽이 살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아쉬운데 요 끈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요 끈을 좀 어떻게 고정을 하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런 스트라이프 에코백을 구입을 했는데요. 요거는 플렉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이비 색상의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플렉 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보자마자 사야겠다 싶었고 이게 크기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진짜 크죠? 크기가 진짜 커서 물건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딱 하나만 매줘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이는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완전 강추. 다음은 이렇게 아주 색감이 예쁜 이런 모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모자는 29cm에서 구매를 했고 슬리피 슬립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핑크색 포인트가 들어간 모자도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슬리피 슬립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남녀 공용으로 나왔나봐요. 그래서 모자 둘레가 좀 큰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깊이도 되게 깊어요. 깊이도 되게 깊고 챙도 길어가지고 딱 우리가 좋아하는 얼굴 작아 보이는 그 모자의 핏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살짝 스냅백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살짝? 저는 이렇게 앞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자 쇼핑을 했습니다.
자음도 이렇게 29cm에서 구입을 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포 식스 먼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이 포 식스 먼스가 요즘에 엄청 핫하던데요. 굉장히 저도 처음 뜯어보는 건데 이런 리본 스크런치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귀엽다. 실크? 엄청 부드러운 이런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검정색 리본이 아니라 약간 차콜? 찐 브라운? 그런 느낌의 리본이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는 그런 스크런치입니다. 이거는 머리에 묶었을 때 뒷모습이 너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머리를 꼭 묶지 않더라도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착용만 하고 다녀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요? 저도 29cm에서 구매를 했는데 갓샵이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최근에 인테리어 용품을 조금 구경을 하다가 상점선을 직접 꾸밀 수 있는 이런 다이 세트를 구입을 한 건데 이렇게 실이랑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같이 와요. 그래서 아마 뭐 자세한 설명서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충전선에 양면 테이프를 감고 이거를 직접 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실이 이렇게 그냥 진짜 실이 왔어요. 이렇게 실이 왔네. 진짜 이렇게 실이 그래 실이 와야지. 근데 막상 실만 이렇게 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렇게 실이 들어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도 시중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그거는 한 2만원 중반대 정도였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 만들어보는 이런 다이 세트로 이렇게 나온 제품이라서 8,000원? 그 정도 가격에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첨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렇게 리본 제품들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좀 어두워졌다, 그쵸?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 점점 앞머리도 꺼지고 있어요. 네, 요즘에는 좀 발레코어 약간 이런 느낌이 유행을 하면서 리본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시장 갔다가 이런 리본 집이 있길래 이거 리본 한 줄 끊어주세요 하니까 이거 한 줄에 300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싸죠? 이렇게 하얀 색깔 줄을 두 개 구매를 했고 핑크 색깔 줄도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해서 총 900원이었고 시장 안 가더라도 문구점에만 가도 팔고 다이소 가서 그 한 롤 구매하셔가지고 필요한 길이만큼 끊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본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따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X자로 겹쳐서 움추를 해주거나 꼭 닿지 않더라도 머리 이렇게 하나로 묶고 여기 위에다가 리본으로 이렇게 포인트 쭉쭉쭉쭉 줘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핀으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이게 3,000원이었어요. 긴 리본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유행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사실 잘 착용은 못하겠어요. 이거를 끼우고 어떻게 다니나 약간 이런 생각?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착용하고 나가보진 못했습니다. 아, 이거 세부에서 했었다. 세부에서 수영복 입고 머리 닦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끼웠었고 그 이후에는 뭐 사실 할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액세서리 종류인데요. 이렇게 넘버링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넘버링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원래도 유명한 브랜드이긴 한데 제 눈에 요즘에 좀 더 예뻐 보이는 그 상자에 있는 물건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생일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요 패키지가 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박스 옆에 이렇게 넘버링이라고 레터링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기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서랍처럼 여기를 슉 열면 여기 안에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어요. 짜잔 이런 시계 같은 디자인의 팔찌가 예전부터 조금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냥 시계 차면 되지 뭐하러 이거를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깔끔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희는 생일 선물 할 때 서로 갖고 싶은 거 말해가지고 사주거든요. 짠! 지금 옷이랑 사실 이렇게 느낌이 잘 어울리지는 않는데 약간 슬랙스에 셔츠 입은 날?
아니면 청바지 패션 뭐 이런 날, 그런 날은 좀 깔끔하게 포인트 주기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여름 아니더라도 가을, 겨울까지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제품은 팔찌입니다. 팔찌. 짠! 이런 약간 볼드한 체인의 팔찌예요. 짠! 항상 착용하고 있는 팔찌가 이 티파니앤코의 리턴 투 하트 팔찌인데요. 이 하트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볼드하고 동글동글한 느낌의 팔찌입니다. 사실 넘버링 제품들이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팔찌는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저는 이거 매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시면 만 원 할인 쿠폰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9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팔찌도 아주 잘 산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짜잔! 셀린의 선글라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이런 동글동글한 이런 쉐입의 선글라스가 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마르카토 선글라스랑 쉐입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사실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워낙에 또 셀린의 스테디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갖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생일을 기회로 선물로 받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평소에도 실버를 좋아했었어가지고 이 골드가 저한테는 좀 화려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데일리하게 매일매일 쓰지는 않을 것 같고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용하면 이런 느낌? 사실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지 않을까. 네, 요 셀린 선글라스까지 해서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한번 이렇게 쫙 소개를 오랜만에 해드렸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최근에 조금 물욕이 올라오면서 또 가지고 싶은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빠른 시일에 하울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또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에 살짝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